주말에 발생한 사건 사고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전남은 건조한 날씨 속에 곳곳에서 화재가 잇따르면서 사람이 다치거나 재산 피해를 입었는데요.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주택 한 채가 시뻘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26일 밤 10시쯤 전남 영암군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난 겁니다. 불은 1시간 만에 꺼졌지만 주택 내부가 모두 불에 타 1,500만 원 규모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당시 집안에 있던 70대 여성은 얼굴과 몸에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튿날도 목포와 고흥에서 주택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27일 새벽 1시쯤 목포 산정동에선 주택 2층에서 발생한 화재가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밤 11시쯤 고흥에서도 주택에서 시작된 불이 창고에 옮겨붙어 3천만 원이 넘는 재산 피해를 입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집주인이 쓰레기를 태우다가 불씨가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산불도 잇따랐습니다. 27일 낮 12시 40분쯤 여수에선 화양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진화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현장엔 헬기 넉대와 진화대원 35명이 투입돼 2시간 만에 불을 껐습니다. 강원도 양양군에선 산불 예방을 위해 개동활동에 나선 헬기가 야산에 추락해 5명이 숨졌습니다. 전남 화순에 있는 민간업체에서 빌려준 건데 제작한 지 47년째를 맞는 오래된 기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7일 정오 무렵 여수 돌산읍에선 1톤 화물차와 SUV 차량이 충돌해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